조국 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다시 한번 선명성을 드러냈습니다. 윤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10가지 사항을 밝힌 건데요.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을 전면에 내세우며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. 조 대표는 22일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10가지 사항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. 그는 첫 번째로 김건희 특검법, 이태원 특별법, 노란 봉투법 등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이 재발의되면 수용하라고 적었는데요. 또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용하라고도 말했습니다. 이날 조 대표는 최수근 상병의 모교인 원광대학교를 찾았습니다. 조 대표는 최상병 추모비 앞에서 묵념한 뒤 최상병 특검법의 처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. 조 대표는 영수회담에 대해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기 가족과 관련한 수사를 막거나 방해한 적 없었다며 대통령은 본인, 배우자의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조 대표는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짧고 강렬한 구호로 조국 혁신당을 창당 한 달 만에 원내 3당 자리에 올려놓은 데 이어 최전방 공격수로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. 뉴스토마토 유지웅입니다.